문재인을 지킨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문재인이 지켜주는 거다. 문재인이 지켜주는 거예요. 문재인의 지지율에 민주당이 미치지 못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에 시민당과 열린당의 합이 미치지 못합니다. 다들 문재인 지지율을 받아먹는 겁니다. 그것도 다 받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파이를 키운다. 외연을 확장한다. 문재인 후보 시절에 뉴스공장에 와서 약속한 게 있어요. 나는 역사가 역행하지 않도록 버팀목, 마지막 저지선 역할을 한다고. 새누리당이 시대를 역행하려고 하면 나를 가장 먼저 밟고 지나가야 된다고. 문재인이 가장 외곽선이고 거기가 저지선이에요. 이 진영에 있는 누구도 문재인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파이를 키우고 외연을 확장한다는 말은 참 훌륭한 말이나 사실이 아닙니다. 시민당과 열린당은 그냥 핵심 지지층의 표를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요. 물론 시민당도 열린당도 그 지지율 구성에는 중도 보수 일부가 섞여 있어요. 원래 민주당 지지층에 중도도 보수도 일정 정도 섞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코어는 반드시 투표할 핵심 지지층, 당연히 뭉쳐 있을 핵심 지지층, 그걸 나누는 겁니다. 최근에 리얼미터 기준입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올라가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더 올라가기도 하죠. 수도권만 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수도권은 47%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두 비례당의 합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그럴듯한 논리로 얘기해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행위는 무슨 말로 포장해도 본질적으로는 분당인 겁니다. 정의당 비례표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정의당이 정당 지지율은 4.6%죠. 정의당 비례표를 가져온다면 비례정당의 지지율은 낮아져야 돼요. 4.6에서. 그런데 비례정당 지지도는 더 높아요. 정의당에 실망한 과거 선거 때 의례 비례를 정의당을 선택하던 민주당 지지자 중에 일부가 시민당밖에 없었다면 시민당으로 복귀했을 그 민주당의 표가 중간에 열린당으로 간 겁니다. 복귀하는 표를 나누는 겁니다. 더하기가 아니고 나누기예요. 애초에 그 핵심 지지층은 선거운동의 대상이 아니에요.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대상을 향해서 선거운동을 해서 그 핵심 지지층을 나누는 거예요. 그건 열린당에는 좋은 겁니다. 모든 당이 스스로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거운동은 열린당에게만 좋은 겁니다. 이걸 양쪽 모두에 좋다. 사실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20개 플러스 마이너스 의석을 가지고 나누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나눠 달라는 겁니다. 이 선거 운동의 본질은.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다시 정리하면, 비례 의석이 총 47개밖에 없는 거예요. 47개. 진보 진영의 지지율이 잘 나와서. 절반은 23.5인데 여기서 한 석, 두 석, 때로는 세 석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25개, 6개, 혹은 7개 이런 25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부예요. 거기서 정의당의 지지율은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이 정의당을 위해서
표를 던지는 층인 겁니다. 거기는 상수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섯 개, 지금 기준으로 여러 여론조사를 평균하자면. 그럼 남는 게 20개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게 다예요. 자꾸 여러 가지 논리로 이게 30개가 되거나 40개가 될 거라고 그래야 가능한 말들을 하는데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자꾸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말하는 겁니다. 없어요. 그런데 20개 중에 열린당이 15%면 7개 혹은 8개 정도 되는 거예요. 20개에서 8개를 빼면 12개라고. 이 파이가 줄어들면 19개, 18개에서 7, 8개를 빼는 거예요. 20개에서 8개를 빼면 민주당의 비례는 11번부터 시작하니까 2석이 민주당이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18개에서 7, 8개를 빼면 0석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지금 지지율대로라면 17개, 18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열린당엔 좋은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에는 정반대로 일당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지역구 플러스 저기는 17개인 것이고 여기는 지역구 플러스 2개나 0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상관이 없다고 해요? 어떤 말로 포장해도 상관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상관이 없었다면 저는 제 친구들이 있는 거기를 위해서 열렬히 도와줬을 거예요. 그게 제 감정에도 맞아요. 근데 선거는 제 감정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 감정은 선거가 끝나고 정산하면 되는 거예요. 문재인에게는 남은 2년이 끝인 거고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정부를 위해서는 압도적 다수당보다 중요한 개인은 없는 겁니다. 그게 제 기준이라서. 그리고 이 말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다고요.